0050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테마는 두 차전지 자원 개발 전기차 대시 테슬라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원통형 배터리 리튬 전기차 부품 두 차전지 대시 소재 슬래시 부품이 다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은는 동사는 1967년 설립되어 기능성 필름, 이형 필름, 점착 필름, 인슐레이션 필름과 두 차전지용 양극활 물질, 토너, 토너용 자성체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10년에 GS그룹에 인수되어 법률상 GS그룹에 속한 계열 회사이었으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에 의거 2015년 7월 22일자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GS에서 분리됨. 삼성전기, 삼성 SDI 등의 메이저 브랜드들이 최대 매출처임. 기업 개요 대시 자기 테이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1987년 9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현재는 기능성 필름과 두 차전지용 양극활 물질, 토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 대시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기 등이 있으며 2015년 두 차전지용 양극활 물질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옥사이드와 비디오 테이프 사업을 중단하였음. 대시 스마트폰을 비롯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 전동공구, HB 등의 전지의 충 슬래시 방전 역할을 하는 두 차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생산하며 연산 15,016톤의 생산 능력 확보. 재무 대시 두 차전지용 양극활 물질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기능성 필름의 주력 제품인 MLCC용 이형 필름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기능성 필름 및 토너의 판가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부담 확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대시 두 차전지 시장 성장세로 NCM 양극활 물질 수주 증가세가 기대되며 MLCC용 이형 필름 추가 증설 및 전구체 공정 신설에 따른 생산 확대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상승 이어갈 듯.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코스모 신소재의 시가총액은 2조 59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33위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상장 주식수는 3,065만 756주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퍼은 83.3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2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6.3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0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83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6.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0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8.66배, 7,7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84,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6억 원, 124억 원, 21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억 원, 117억 원, 180억 원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9번지 62%이고 유보율은 493.5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9.26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24-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7,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9,000원보다 1,8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8,0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종가는 67,200원이며 주가가 코스모 신소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종가는 67,200원이며 주가가 코스모 신소재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7%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코스모 신소재은는 거래량 39만 5,00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만 6,77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6만 7,00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만 6,960주, 키움증권에서 4만 2,450주, 삼성에서 3만 9,41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만 4,99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6만 5,647주, 키움증권에서 5만 7,282주, NH투자증권에서 3만 7,916주, 한국증권에서 3만 5,413주, 삼성에서 3만